아니 근데 우리 주현미 선생님은 우리 수미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? 아니야 본 일이 없어. 그쵸. 아, 근데 제가 우리...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땐 전원일기 그때 전원일기 할 때. 그래서 거기서 분장하시고 아, 막 인사하고. 촬영하고 그래. 그땐 인사는 했죠. 그렇게뿐이지. 야 그때 내가, 언제요? 내가 모든 연예인을 이렇게 안 본 사람은 거의 처음이야. 거의 다 네. 봤거든. 네.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. 너무 안 봐가지고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, 워낙에 공연하고 그냥 거의. 그렇지. 집에. 그, 어떤 그게 나갈 일이 없으니까. 네, 예. 맞아요. 아니, 근데 제가 듣기로 명수 형이 예전에 밥값 뭐 계산한 적 있다고. 내가요? 네. 밥값 계산했었어요. 언제요, 제가? 그걸 기억 못해요? 형 계산하고? 명수 제가 형이 선생님 보였다고? 선생님이 나보다 더 버는데 왜 내가 해? 선생님이 나보다 더 버는데 왜 내가 해? 내 여동생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. 아, 어, 그래, 그래. 맞아, 맞아. 근데 자기 팀들이랑 이제 작가들이랑 와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먼저 나갔더라고. 예.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명수 씨가 계산하는 것 같은데. 어떤 의도에서 계산하는 거예요? 아니, 선배님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두 분 오셨더라고. 되게 초라해 보였어요? 사연이 이상한 건 없네. 선배님이 인사를 드려야지 계산을 하는 거는. 아, 인사는 했지. 그래서 요새 식당 갈 때 안에 먼저 한 번씩 봐. 누구 있나 이렇게. 없으면 밥 먹고 가고. 되게 부담돼. 수현이는 엄마하고 이렇게 오면서 기분이 어땠어요? 좀 서먹서먹하지 않았어요? 같이 둘이 오니까? 둘이 또 같이 방 써야 되는데. 네. 아니, 따님하고는 여행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? 어? 둘이는 여행을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요? 어, 네. 처음인 거예요? 엄마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. 그쵸. 공연 가시고 이럴 때 이렇게 같이 저도. 잠깐. 네, 네. 우리 딸은 또 중1 때부터 외국나 유학을 했어. 네. 대학 졸업 왔는데 어머 너무 서먹해. 그래갖고 한번 둘이 하와이 단둘이 여행을 갔다. 역시 서먹해. 딸인데도? 어, 딸인데도. 딸은 막 친구처럼 지내는데 슬픔도 같이 하고. 친구처럼 지내는데 어. 있지? 네. 둘이 단둘이 2박 3일 어디 가봐. 막상 아, 네. 할 말 없다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눈물 받아 되겠네. 또 껴안고 울고. 그동안 엄마하고 또 이렇게 못했던 얘기 좀 나누면서 네. 예, 기쁨의 어떤 좀 좋은 시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.